햇빛을 의식적으로 피해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태양광선이 심할 때 예.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예. 이제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이게 예. 햇빛 알레르기라고 하죠. 그렇게 앓는 분들이 점점 네. 많아지고 있죠. 햇빛 알레르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햇빛 알레르기는 일단 이제 태양광선에 노출됐을 때 네. 그 노출된 부위가 우리 두드레기처럼 네. 붉어지면서 가렵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예.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심하면 뭐 물집이나 혹은 뭐 벗겨지거나 일종의 일광 화상처럼 오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광 화상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태웠을 때 외에는 네.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깨끗해지죠. 좋아지죠. 피부가. 네. 네. 그렇지만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햇빛을 보나 안 보나 가려움증이 있고 이제 햇빛에 노출되면 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일광 화상보다는 훨씬 더 심한 증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좀 더 힘든 질환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만성화되니까. 예. 음식 알레르기 같은 건 사실은 뭐 타고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도 타고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태아 때부터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네. 보통은 뭐 한 몇 년 전부터 네. 내지는 뭐 올해 너무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뭐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인을 보면 우리가 태양광선만 원인이 아니거든요. 네. 유전적인 소인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 내가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내 몸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피로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내부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예. 이게 바깥쪽으로는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하필이면 이제 태양광선을 많이 쬐고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햇빛 알레르기도 완치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길어야 몇 년 그죠? 아니면 몇 달 이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 점을 바로 잡아주면 네. 또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햇빛 알레르기는 뭐 다른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 한방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적인 치료로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보통 보면은 처음 발생했을 때 몸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는 상태. 예. 그러니까 내가 피로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날 더 가렵다는 거 아니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예. 예, 그 원인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장기라든지 네. 면역학적인 불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한약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한약을? 네. 그래서 많이 붉어지고 많이 이제 뭐 열꽃이 핀다든지 하면 그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찬약제들이 예.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통을 조금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약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마냥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을 봐야 되니까. 네네. 나가실 때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햇빛을 이제 차단시키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려면은 일단 뭐 양산을 쓴다든지 예. 창이 넓은 모자, 그다음에 네. 이제 긴팔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을 하면 좋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온 얼굴까지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바르는 게 좋고요. 노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서 있으면 힘들게 되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시는 네네,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